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간구란 말은 간절히 구했다. 아, 하는 말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셔요? 민망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심해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서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거 참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른 성경에는 다른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측은한 마음이 드셨다. 여기는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는 여기도 불쌍히 여겨. 그런데 저는 그 이제 번역 성경 책마다 이렇게 번역한 게 조금씩 달라요. 저는 이 민망히 여기셨다 라는 말을 참 이게 참 좋은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뭐라 그랬다고요? 예, 원하신다면 그랬어요.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자꾸 이렇게 배웁니다.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일단 뭐예요? 만약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배우는 수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죄라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죄는 인간이 죄 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이다. 그렇죠? 자, 여기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생명이시다. 진선미다. 이 하나님을 떠나면 떠나는 것이 죄고 결국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죄인데 이 뭐를 떠나는 거야?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면 죄는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다. 조건적 사랑이 사랑을 내가 옳다고 가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욕심이요, 이기심이요, 이것이 모든 스트레스에 스트레스, 즉 뭐예요? 고통이에요. 고통의 출발점이고 결국 이렇게 돼서 결국은 사망에 도달한다. 죽는다. 그래서 죄는 생명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다? 사망으로 가는 것을 죄라 그런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또 우리를 지어서 만들어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주는 행복감도 하나님께서 누리시고 또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초콜릿 한 쪼가리 떼서 할아버지 입에 넣어주는 그런 기쁨
이런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창조를 했습니다. 만드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떠나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이 죄다. 구원이란 것은 결국 이 사망으로부터, 스트레스로부터, 욕심, 이기심으로부터, 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다시 형성이 돼서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을 점점 가지게 된다. 그것이 그렇게 되면 그것이 생명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부활하겠고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영원히 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망으로 가버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생명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다시 인간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버린 겁니다. 십자가에서. 네. 자,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스트레스를 받고 질병에 걸리게 되고 할 때 하나님은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싶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병들었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낫게 해주고 싶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상 말이 안 돼요. 그 말은 우리 이 현실에 적용해봐도 그 말이 안 돼요. 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금 아픈데 병원에 데리고 가 주시고 싶으실까? 이런 의문하고 꼭 같은 의문이에요. 그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돼요. 특히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누구든지 자기를 떠나서 생명을 떠나서 병이 들면 하나님이 먼저 낫게 해주고 싶죠. 그 심정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자꾸 뭐라 그래요? 원하신다면,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안 원하시면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반드시 물어봐라.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그래서 이 환자는 와서 원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중병 환자일수록 우리에게 뭐예요? 더 관심을 가지시고 낫게 해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 우리가 중병일수록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중병일수록 문둥병이나 중풍병 같은 중병일수록 그건 뭐 때문에 걸렸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벌을 더 많이 줘서 그런 병에 걸렸다라고 오해, 철저히 조건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죄가 더 많은 놈은 문둥병에 걸리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죄가 조금 덜 한 놈은 중풍병에 걸리게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은 다 철저히 무선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예,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그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이 문둥병 환자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 문둥병을 줬는데, 과연 하나님 내가 가서 낫게 해달라고 그럴 때, 과연 나를 낫게 해주시고 싶으신지 아닌지, 그거를 판단을 못하겠다 이거야. 알쏭달쏭하다 이거야. 알쏭달쏭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을 수가 없다.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800명 되는 교인들로부터 참 저분은 믿음 좋다 라고 존경을 받았다. 아, 이 사람 병이 턱 들었어. 그랬더니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저분이 병에 돌까? 그렇게 생각해. 저분은 하나님이 벌 주실 이유가 없는데. 그 이상하다. 그래 놓고는 이제 뭐라 그래요? 아하, 아무래도 호박씨 깐 게 있는 모양이다. 이런 게 다 조건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나온 얘기. 예. 아시겠죠? 그래서, 아, 겉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우리, 남 몰래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병을 주셔서 벌을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병 걸리면 어떻게 해요? 큰일이야, 지금.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건강한 척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위선, 겉으로만 나타나는 그런 외면적 신앙밖에는 가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것을 위선이라고 해요. 언제 그런 신앙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돼요. 자,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낫게 해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죠.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무조건적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있던 믿음마저도 어떻게 깎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 드디어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드디어. 네. 제가 지난번에 토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토끼가 드디어, 아, 우리 주인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그럴 때 믿음이 생긴다 말이야. 그래서 해질녘 무렵에 토끼를 잡아서 토끼장에 도로 집어넣으려 그러면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주인에게 와서, 그래서 주인이 밤새 물려가지 않도록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문둥병 환자는,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그냥 한 문둥병 환자가 와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십시다. 그러지 않고 한 문둥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다 뭐예요? 아주 막 정성스러워. 와서 꿇어 엎드려가지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시고 싶으신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해 주세요가 아니야. 깨끗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뭐는 하나도 없어. 믿음은 없고 뭐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예의가 뭐예요? 바른 사람. 자기의 예의 바름을 자랑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뭐를 원하는데? 믿음을 원하는데. 예. 네. 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 이렇게 예의가 믿음보다 더 뭐예요? 중요. 사실상 예의라는 것은 진짜 믿음이 있으면 자연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연이 가지게 자연스러워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왜 예의가 없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은 없으면서 나타나는 예의는, 그거는 뭐예요? 외면적 예의로서, 그거는 사실상 우러나와서 표현하는 예의는 아니죠.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는 정말 이 문둥병 환자를 낫게 해주고 싶은데, 이 환자가 찾아와서 원하신다면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이 믿음 없는 말을 할 때, 제가 예수님이라면 뭐라 그랬게? 임마, 원하신다면이란 게 뭐야? 내가 너를 얼마나 낫게 해주고 싶은지는 몰라? 너 믿음 없구나. 꺼져. 그러나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해도 예수님은 물리치지를 않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아시겠죠? 믿음이 있으면 고쳐주고. 예수님은 많은 경우에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믿음 없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왜? 고침을 받고 나야, 이야, 이분은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고쳐주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드디어 내 마음속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네, 저 주세요, 그게. 자, 사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비유하면 더 확실하냐면, 어떤 사람이 3대 독자가 생겼어. 근데 이제 이 독자가 애지중지 이렇게 이제 키우고 있는데, 이 녀석이 어느 날 독감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퇴근해서 오니까, 이 독자가, 아버지,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지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원하신다면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 웃기고 있는 놈이야, 그렇죠? 이런 거를 예의라 그러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아빠와 그 아들 사이, 자기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원하신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빠는 나를 별로 안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틀림없이 믿으면, 아빠, 아빠는 당연히 나를 병원으로 지금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믿는 아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더 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왜 이제 왔어, 아빠? 나 아빠 죽겠는데. 이게 이제 더 잘 믿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빠를 어떻게 취급합니까? 아빠는 자기를 섬기는, 그렇죠? 하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섬기기를 좋아하고 내가 낫기를, 나보다 하나님이 더 내가 낫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민망해. 요즘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생각이 안 나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좀 어색하다는 말 있잖아요. 예? 뭐, 예수님이 쪽팔려! 그 말고 또 있잖아요. 뻘쭘해져. 또 있잖아.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를 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어줄 때. 예? 예? 머쓱. 진짜 예수님 머쓱하죠. 설렁. 예수님 설렁해졌단 말입니다. 설렁해지면서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 자신이 이 사람을, 이 환자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을 모르는 이 처지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알수록 예수님은 기쁘죠. 그러나 모를수록 예수님은 뭐예요? 안타깝고 썰렁하고 참 어색한 거야. 아빠 왜 이제 왔어? 나 아빠서 죽을 뻔했단 말이야. 그럼 아빠가 뭐라 그래요? 미안해. 이런 관계야, 우리하고 하나님 관계는. 예, 네, 박수.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팍팍팍팍 해서 좋아졌다. 그러면 이제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빠 고마워, 사랑해. 그러면 아빠는 황홀하고, 그런 관계야. 자연스럽고 정직하고 솔직하고, 그게 위선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
꾸미지 않아도 돼. 그래서 예수께서 민망히 썰렁하지만은 불쌍해. 그렇죠?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망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그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댑니다. 이거는 손 못 대게 돼 있어요, 그 당시. 그 당시 법으로, 율법으로는 문둥병 환자는 손대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입니다. 그런데 문둥병 환자는 손대지 말라는 율법을 주신 예수님이 이 문둥병 환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손을 댑니다. 이상구 박사가 예수님이라면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너는? 내가 너를 얼마나 고쳐주고 싶은지는 몰라? 참. 야, 믿음이 생기면 다시 돌아와. 그러시지 않고 예수님은 문둥병 환자를 만지지 말라고 한 예수님이 자기가 문둥병 환자를 만져요. 이게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하면 이거 뭐예요? 법적으로 하면 이거 불법이야, 이거. 예수님이 불법을 행해. 그래서 문둥병 환자 만지면 벌 주게 돼 있었다, 그때. 응. 근데 예수님이 만져.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아주 이 율법이 무언가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율법이라는, 율법의 그 정신이 뭐예요? 율법은 다 명령이라.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이런 건데. 그게 명령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네,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그게 다 약속. 그래서 모든 명령은 그게 내 말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혼날 줄 알아라. 이런 것이 율법의 정신이 아니다. 그거는 이 죄 많은 이 세상 율법 정신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그 정신 자체가 뭐예요? 사랑이라 이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런 짓을 안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문둥병 환자를 만지지 말라고 한 예수님이 자기가 만져, 세상에. 그러면, 아차, 잘못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뭐, 모세 율법은 뭐, 자기도 어기네? 저 사람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거 보니까, 저 가짜야, 저거. 이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뭐라고 비판했냐면, 모세 율법을 폐하려고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왜? 만지지 말라 하는, 자기가 만지니까. 자, 왜 만졌을까요? 예수님도 문둥병 환자 안 만졌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만졌어요. 지난번에 10명의 문둥병 환자, 문둥병 환자 고친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은 손을 내밀어 대서 만지셨다는 말은 이거는 특별히 한 말이에요. 왜?
이 환자니까 만질 거예요. 이 환자니까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뭐? 없는 환자니까. 믿음이 없는 환자를 만진 이유가 뭐예요?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네. 여러분, 이 문둥병 환자가 지난 20년 동안 문둥병을 앓고 있다고 합시다. 문둥병에 딱 걸린 때부터 이 환자는 아무도 만져주지도 않고 자기도 상대방을 만질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려. 그런데 원하신다면 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간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손을 내밀어서 어깨에 손을 얹었을 때 놀랐을까요? 놀랐을까요? 오! 이런 것을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자기한테 손을 내밀어 손을 대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의 눈에서 뭐가 흐르고 있어? 눈물이 흐르고 있어. 얘가 믿음을 가져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그러면서 만지지 못하게 돼 있는 문둥병 환자를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 그래요?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지금 이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이게 율법을 뭐 하는 것 같아? 문둥병자 만지지 말라는 율법을 폐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또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은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 율법을 완전케 한다. 그 말은 뭐예요? 율법에 있는 기본 정신이 뭐다 그랬습니까?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율법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만지냐 만지지 않느냐 가지고 따지지 말고 그 만지자 만지지 말라 하는 것에 그 기본 그 율법의 정신은 결국은 뭐예요? 사랑하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사랑. 모든 율법은 그게 율법의 그 종점, 율법이 완전하게 나타나면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랑이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된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뭐예요? 율법의 마침
맞춤이라는 건 율법의 종점이다 이 말이에요. 최종점을 보면 모든 율법의 끝에 가면 결국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알죠. 문둥병자는 만지면 안 되도록 율법을 준 창본인이 예수님 자신인데 그것이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지느냐 안 만지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 모든 예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 율법의 종점은 마침표는 누구다?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만지려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굳게 세우고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요? 완전케 하려었고 사도 바울의 말은 뭐요? 예수님이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뭐요? 사랑이다. 사실요, 법이라는 말, 글자 자체가 사랑입니다. 자, 왜 그러냐. 자, 법. 한자로 써봅시다. 이거 뭐예요? 물이야, 그렇죠? 이건 뭐예요? 자, 법이란 게 뭐냐? 물이 가는 것이 법이다. 물은 어떻게 가요? 깨끗이 씻어가보로. 깨끗이 씻어가보로. 네, 좋아요. 참 좋네요. 물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물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깨끗이 씻어주니까. 좋아요. 또! 예? 네? 그렇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 사랑이란 것은 내리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우린 자꾸 올려 사랑하느라고 난리를 법석을 치고. 그래서 이 올려 사랑 이거 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좀 사람들이 내리사랑을 받으면 마음의 짐도 들고 얼마나 기뻐져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 이웃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을까? 안 전하고 싶어. 진짜 전하고 싶어. 자, 내리사랑이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성질. 그것이 사랑의 본래 성질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네? 형태가 없다. 자기 자신의, 맞아요. 자기 자신의 형태를 고집을 하지 않고,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아. 물은 항상 물이야. 어느 그릇에나 담겨.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나 다 채워 주실 수 있다. 이것도 사랑의 특징이야. 또, 씻어주신다. 마찬가지. 또, 이제, 그, 노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은 쟁하지 않는다. 물은 싸우지 않는다. 이 말이야.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해? 물은 싸우지 않고 비껴서, 그렇죠. 그래서 물은 콕콕을 하면서, 그래서 우선 장애물이 나타나면 그거를 어떻게 쓸지 않고 그 주위를 돌아서 싸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이게 사랑의 성질을 나타낸 거예요. 사랑이란 것이. 그래서 법정신, 여러분이 법대에 들어가면 법정신이 사랑이라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법이란 것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한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요. 그 보호가 사랑이야. 그런데 이 법이 어떻게 돼버렸어? 법대로 하자고 법대로 이렇게 돼버린 거야. 사실 법대로 하자는 말은 무슨 말인데? 사랑의 법, 사랑대로 합시다. 그게 법대로 하자는 말의 진짜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조건적 세상에서는 이게 법만큼 철저히 조건적인 게 없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보면 아, 저분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을 보면 모든 율법이 저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어졌고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은 솔직히 말해서 이 땅의 세상이 아니죠. 그렇죠? 이 말 하나님 성경 말씀의 세상은 이거는 하늘나라입니다. 아,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나라예요. 자, 그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그러니까 아, 이 문둥병 환자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가 손을 대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어깨에 손을 대면서 눈물을 흐르고 있어. 아, 나를 이분이 진짜 낫기를 뭐요? 원하시고 나를 진짜 불쌍히 여기시는데 내가 그거를 몰라주고 예의만 차린다고 원하신다면 캐싸면서 폼만 잡았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댕겨 보면요, 골치 아픈 사람들 많습니다. 이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예배를 통하여 그게 중요한데 뭐 순서가 어떠니 뭐 어쩌고 막 뭐 아따 저는요 제가 옛날에 제가 처음 그게 성경책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저는 이제 이 미국 물을 제가 많이 먹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댕기는데, 미국 사람들은 성경책을 다 이렇게 들고 댕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LA에 있는 큰 한국교회 초청을 받아서, 제가 단위의 성경을 이렇게 들고 올라간 것 같아. 왔다, 어떤 장로님이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성경을 왜 그렇게 드냐고. 그 좀 난감해서, 이거 무슨 얘기냐? 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성경책을, 자기 성경책을 짰니? 이렇게 하고 댕기래. 여러분, 교회 가서 이러고 댕기는 사람 참 골치 아픈 사람들이야.
예요. 이게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데만 신경 쓰고 내면에는 전혀 이게 얼마나 굳어 있는지 다 그런. 아, 그래가지고 혼났어요. 그때는 이제 39살밖에 안 됐으니까. 요즘 뭐 이제 70이 넘었으니까 혼낼 사람은 없겠지만은, 와, 그때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교회 갈 때는 이렇게 들고, 한국 교회 가서는 이제, 예, 네, 왜? 뭐 괜히 신경 건드려 줄 필요는 없으니까. 또, 그게 또 한국의 분위기니까 지켜줘야죠, 뭐. 그래서, 그거 뭐 그런 거 하나 못 지켜줄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이 예배 형식, 뭐 이런 거 가지고, 그게 막, 그거 가지고 싸우고 막 이런 경향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희에게 대시며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뭐라 했어? 그냥 여러분, 이거는 내가 원하노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원하신다면이 뭐냐? 내가 얼마나 너를 낫게 해주는지 너는 모를 거야. 이제 그 뜻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 받치세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쫙 주니까 이 환자는 뭐요? 막 유전자 켜지는 소리가 어떻게 해요? 번쩍번쩍번쩍번쩍번쩍 나는 거야. T세포 강해지면서 여러분, 문둥병균을 다 죽여버리고, 예. 그러면서 새 세포가 쫙 생기면서 쫙 났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랬더니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 예수님이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뭐라고 경계를 하시냐?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를, 뭐예요? 예. 참 이상한 일이요. 가서 선전해라. 그게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는 이랬나? 예수님은 사람마다 병을 고쳐주고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뭐라 그래요? 다 가서 전하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한 일을 다 가서 전하고. 이 사람한테는 뭐라 그래요? 이 사람한테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왜 그럴까요? 자,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함이 됨을 인하여 모세 명한 것들을 저희에게 증거하라. 왜 그랬을까요? 왜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그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니라. 와, 예수님 유명해졌어요, 갑자기. 그러면 유명해진 게 좋잖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와. 그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여러분은 뉴스타트에 오실 때 첫째,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들이나 딸이나 사위나 며느리가 인터넷에 들어와서 강의를 들어보고, 어머니, 아버지, 이런 강의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꼭 가십시오. 이래서, 적어도, 여기가 뭐 하는 데인 줄을 뭐예요? 대충 알고 오시고, 여기서는 뭐, 무슨 특별한 요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드리고, 그 생명으로 유전자를 다시 켜서 치유할 수 있는 이런 곳이다. 이런 것을 알고 오세요. 자, 근데,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뉴스타트 강의를 아무리 열심히 해드려도 뉴스타트 정신이 잘 들어가지를 뭐예요? 않아.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낫기 힘들겠다 싶었는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도 이 기본 여건, 그렇죠?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물 마시고 이것만 해줘도 옛날에 뉴스 이 기본 여건을 바꾸기 전에 받는 생명보다 훨씬 더 뭐예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그래도 여기 와서는 현미밥 먹고 채식하고 운동도 하고 맑은 공기 마시고 물 마시고 그래가지고 후닥닥 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 만에 그냥 병원 가서 찍어보면 없어졌대. 본인이 무시해졌다니까. 예? 본인이 어째 그랬어. 어째 그랬냐고. 음식만 바꿔도 물 마시지, 공기 좋지, 운동하지, 이것만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어도, 옛날보다는 생명을 뭐예요? 더 받을 수 있지. 그렇죠. 왜? 기본 여건이 좋아졌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역시 현미밥이 좋구나.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알아 몰라? 몰라. 열흘 동안 강의 열심히 들어놓고도 관심 없어. 그냥 먹는 데만 이제 치중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사람이 확 좋아진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친구들, 주위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야, 뉴스타트 가봐라. 진짜 잘났는데. 현미밥, 채식, 건강식, 운동. 야, 그, 아무것도 없다, 아무 같은 거.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소개해서 오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그냥 가버려요, 나중에. 왜요? 뭐 생명, 뭐, 하나님이 어떻고, 뭐, 무조건적 사랑이 어떻고. 아이고, 뭐, 무슨 이런 소리야. 그래서 여러분, 뭐, 생각해보세요. 이 강당이 그런 사람들로만 꽉 채워져 있다면, 뉴스타트 보람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숫자가 적어도, 여러분처럼 뭔가 더 깊은 의미, 깊은 가치 있는,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걸 알맹이들이라 그래. 그래서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이 나가서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 그러냐면 아직도 알맹이를 뭐예요? 이 생명 이거를 전할 수 있는 만큼 깨우치지 못한 사람이니까 너는 조용히 있거라. 근데 이 사람이 가서 와, 그 예수 있잖아. 야, 대단하대. 그냥 나한테 어깨 손만 한번 딱 얹으니까 문둥병 싹 났대. 너도 가서 손 얹어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쭉쟁이들, 어중이 떨중이들이 뭐요? 다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이 시내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내에 들어가서 이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그 진리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됐다. 그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실 그 전철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거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뭣도 몰라 아무도 모르고 그냥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더 심각하게 오해시키는 그런 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을 이 예수님을 썰렁하게 민망하게 만드신 이 문둥병 환자일지라도 예수님은 자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너는 나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래도 이렇게 떠들어댔어. 그거 예수님이 미리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결국 낫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라도.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를 낫게 해주시는 그 이유는 언젠가는 다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믿음 없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왜 안 나는 줄 알아? 믿음 없어서 안 난다고. 좀 믿어. 그래, 하나님 고쳐주지. 이런 철저히 조건적인 얘기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자세히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각도, 무조건적 사랑의 각도로 다 이걸 재수정하셔야 돼. 그러면 이 생명이,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이 올 때, 내가 열려서 생명을 정말 풍성하게 받아서 여러분이 치유 되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